자, 한 분 한 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란성 쌍둥이가 펼치는 애증 브루로맨스. 우리 국가대표 쌍둥이죠. 조준호, 조준현. 세상에 이렇게 닮기도 힘들겠다. 형이 준호 씨가 형이죠? 예, 준호 형이. 준호 형. 준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조준호입니다. 준호 씨. 그리고 동생 준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조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복을 입고 있어 더 똑같아 보이고 많이 좀 헷갈립니다. 자, 이분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콩고가 낳고 빛고울이 키운 방송가 섭외 1순위 남매입니다. 조나단 파트리샤! 자, 우리 조나단부터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파트리샤 오빠 조나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저렇게 했어야 돼.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파트리샤도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조나단의 여동생 파트리샤입니다.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음성 변조가 좀 많이 돼 있네요. 음성 변조래. 무슨 소리예요? 변조가 많이 돼 있어요. 아, 집이랑은 달라요. 집에 있을 때랑 달라요. 거의 축구부예요. 축구 운동부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돼요. 안녕하십니까? 오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빠 안녕하십니까? 네, 조나 씨입니다. 자, 공식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나단과 파트리샤. 제가 알기로는 투닥거리는 현실 남매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두 분은 어때요? 방송할 때와 집에서 완전히 다릅니까?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뭐 남매 형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제일 그래도 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미가 너무 좋아. 약간 좋아. 다들 막 그러면 제가 방송하는 것도 되게 보고 했는데 우리가 되게 사이가 좋은 편이구나. 친구보다는 사이가 좋아. 사이가 좋은 편이구나 이게 좀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저기 파트리샤가요 오빠에 대한 감정 을 휴대폰 저장으로 바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바꾼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되게 사이가 괜찮고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의 자랑이라고 이제 저장을 했고요. 우리 집의 자랑. 네. 부모님 스타일인데. 네, 근데 이제 또 싸우면 이제 오빠 끼로 바꾸고 끼로 바꾸고 전화 받지 마. 전화 받지 마. 가장 강력할 때는 뭘로 바꿔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니 우리 집 강아지.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 너무 귀엽잖아.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오늘은 좀 더 많이 친해져가지고 러블리한 이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 준호 준현 씨도 인터뷰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똑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준호 씨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니 동생이 이제 창의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놀 창의력이 부족하다. 잘 듣던지 이 추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귀도 좀 문제가 있고 창의력도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깎아내리시는 거야? 왜 이 놀토에서 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 좋다. 준현 씨는 어때요? 형을 판단할 때? EQ가 모자래가지고 EQ 모자르다. 예. 모자르다. 예. 이런 응용 풀이 문제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놀토를 위해 가지고 그 너튜브를 2주간 그 빨리 듣기를 입에 속으로 하고 왔거든요. 대박이다. 그러면 가사도 다 보고. 가사요? 네? 듣기만 하셨네. 우선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친구여가지고. 아니 그 귀가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 2라운드 가가지고 귀가 뚫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리 뚫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다. 예, 노력하다. 노력을 충분히 하고 왔다. 창의력은 없다. 노력하다. 노력으로 커버한다.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제 운동하는 후배고 네네. 학교 후배거든요. 네. 제가 제가 맞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네. 운동하는 쪽에서는 제가 진짜 똑똑한 멘사급이다. 멘샤. 멘보샤다. 맛있지. 오늘 멘보샤인가요? 멘보샤 회원이래. 내가 멘보샤다. 멘보샤 1기. 졸퇴 멘보샤다. 진짜 똑똑한 편인 거를 오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얘기 좀 해줘봐. 진짜로 운동계 쪽에서는 멘사예요? 씨앗머리는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형 여기 나와서 너무 못해가지고 너는 훨씬 밑이라니까, 보라니까. 진짜, 아니, 진짜. 형,
이 정도 잘하는 거야. 오늘 유도계 1티어를 가리자고요. 어? 유도계 스포츠계 1티어를 가리자고요. 오, 좋다, 좋다, 좋다. 오, 좋다. 유가 멤버십. 오늘 아마 제대로 한번 대결 펼쳐봐요, 맨샤 씨. 예. 그 조쌍둥이 쪽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 너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1등 뭐냐 했는데 뭔가 잘 통한다. 우린 쌍둥이래서. 아, 그럼 저희가 텔레파시가. 오! 진짜로 그런 게 가능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찌릿찌릿 왔죠? 뭐 하는 거야? 됐어요? 들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됐어요? 들어갔어요? 세 개 있죠? 자전거? 정답! 오! 정답! 오! 쩐네. 진짜 그 생각이야. 진짜 그 생각이야. 자, 아 이거 웃어줄 수도 마. 이런 건 웃어줄 수도 마. 진짜 이거 야, 진짜 이 생각했었어. 이게 뭡니까 이게? 명절에 이런 사기꾼들이 왔어. 저희가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둘 중 하나를 얘기할 테니까 하나만 그래.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았죠? 동시에, 그래. 동시에 소녀시대 원더걸스. 하나, 둘, 셋. 소녀시대. 오. 오. 바다, 산. 하나, 둘, 셋. 바다. 오. 양념 프라이드.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오, 오 잘한다. 돈과 인기. 돈이냐, 인기냐. 하나, 둘, 셋. 돈! 잘한다. 근데 이거는. 주식코인. 여기 모든 스태프들 한 50명 다 같이 해서 다 통. 야, 이거 어려운 거 준대 봐, 어려운 거. 돈과 인기 다 같이 하나, 둘, 셋. 돈! 아,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일상 전부가. 일상 전부가. 가족이. 야, 저희 카메라 감독님 혼자 이렇게 하더니 혼자 진짜 나중에 돈. 단호박이 그냥 한가득. 호박 연맛도 좀 나고. 다음 문제. 플레이.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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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한 번요.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이 밤이 지나면. 나아아아아 실례 실례 아 왜 더해 빨랐어요 나아면이 뭐야 빨랐어요 빨랐어요 주년 빨랐습니다 주년 빨랐어요 주년 빨랐어요 임재범 이 밤이 지나면 춤입니까 노래방입니까 선택 노래방으로 하겠습니다 선택 아 주년이 나오면 안 돼 되게 높은데 노래방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노래방으로 하겠습니다 노래방으로 도전 밤이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어떻게 팔팔이야. 국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저희처럼 조둥이처럼 싸우지 말고 가족끼리 평안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와중에 리듬을 계속 타.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그대와 단둘이 근데 이 리듬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자 다 같이 다 같이 자 다 같이 다 같이 이 밤이 지나 이 밤이 지나 실패 실패 이 밤이 지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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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박자 이 밤이 지나면 이거 기다린 거거든요. 이 밤 이거 기다린데 아 노래방 가면 모르겠어. 색칠 잘 봤어야지. 아주 그냥 죽여줘요. 박자도 엇박으로 계속 타니까 이게 불빛만이 가득. 시청자들 불편했어요. 왜 한채 망설임도 없이 노래하겠습니다. 노래방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준호 씨한테 물어봤어요. 노래를 잘 하시나 봐요, 그니. 아니 그 왜? 그니 춤은 더 못 춰요. 아, 노래 잘해요. 준호 씨, 준호 씨. 춤을 더 못 춰서.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노래예요, 춤이에요. 아, 좋은데. 동생은 나갔는데. 다음 저입니다. 다음 저입니다. 다음 저예요. 네. 다음 문제. 음악. 트로트 같은 거 내줬어요. 플레이. 쿵짜 아이고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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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
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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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아 이거는 송골매 아파트 송골매 아파트 송골매 아파트 아파트 누구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 윤수빈 씨의 아파트 예 송골매 아파트는 저희가 그분들이 어디 아파트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송골매 아파트는 왜 아마 플레이 노래로 갑니다. 박상철이 두 명이에요. 두 명. 하이. 자 우리 준호 씨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야죠. 여러분 풍년 한가위 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트리스 나오세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헤이, 짠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다 같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누구를 향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등급 사랑이야. 자 건너가자 건너가자. 제1회 지구촌 가요제 예. 아 지준호 축하드립니다. 추석 특집 지구촌 가요제 우리도 중간에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예예 예. 왜냐면 되게 매력적인 파트는 파트리샤가 다 갖고 갔어요. 다 했어. 메인은 다 했어. 심지어 엄청난 고음이었어요. 모두에게 특히나 파트리샤 K-POP 좋아하죠? 오케이 음악 90년대 아니야? 90년대. 아 이거 아니야? 이건 뭐야? 아 이거 뭐야? 준호! 아! 나 이거 아는데. 준호! 신해철 그대에게! 아,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신곡이야. 이거 아니에요? 나 진짜 좋아해. 아, 그대에게 준호. 너무 좋아. 창의력이 아예 없네. 아 잘해요 파트리샤! 준호! 파트리샤! 트와이스 What is love?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볼게. 뭐라고요? 어, 이게 얼굴 노래야? Twice what is love?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뭘 주워먹어 자꾸 정답 맞추고 있는데. 볼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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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오늘 잘 몰라요. 자 멀리 떨어졌다가 멀리 떨어졌다가 천천히 만나요. 만나요. 하나 주고. 자 마지막에 앉아서. 사랑이. 성공. 잘해. 이게 명절이지. 명절은 명절이야. 명절이요. 다음 동생. 떨렸어. 야
아까 아니에요. 아까. 그거 아니에요. 정답. 동현. 정답. 동현 이름 이름 얘기해야 돼. 아하. 동현. 어, 동현. 아이유 잔소리. 오? 정답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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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마이크. 1번 마이크입니다. 노래. 노래 한다. 노래. 1번 마이크. 같이 합니까? 나단 나단 같이. 안돼 안돼 하지 마. 나단 같이. 아이유 목소리. 나단 같이. 제가 아이유 목소리. 도와준대요. 아이유 도와준대. 아 최주아. 아 조나단 노래야 이거. 아 조나단 노래야? 조나단 노래야.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아이 누가 힘들어? 나 따라할게. 내게 다니지 좀 마. 주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괜찮지? 정말 웃음만 나와. 그렇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다 하는지. 둘이 마주보고 마주보고. 정말 웃음만 나와. 시간 얘기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좁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맘을 몰라. 방송 불가. 이게 맞는 거야? 자, 동현 나오시고 아, 도와줬어요. 아 도와줬습니다. 예. 자, 왕할머니와 조나단 둘의 대결입니다. 송편은 이제 한 접시입니다. 마지막 들으세요. 아, 나 먼저 아는데. 이거 지금 탑업 신비의 세계 아니야? 와. 나나나나나. 아! 어. 이거 정답. 타렐라. 뭐라고요? 천천히. 와. 어, 비슷한데. 자, 천천히. 비슷하다. 왔나 봐. 자, 지금 어, 키 알고 있어요, 정답. 오케이. 자. 가수가 애플? 애플? 실패. 아, 과일은 과일인데. 과일인데. 아, 애플이 아니에요. 타렐라. 조나단. 조나단. 죄송합니다, 할머니. 하여. 오렌지 카라멜. 아. 오렌지 카라멜. 아. 파롤라. 할머니. 오렌지 카라멜. 마법 소녀. 실패. 오렌지 조나단 오렌지 카라멜 까카 아까 까카 까카는 아니야. 실패. 나네. 오렌지 카라멜 까 탈레나. 탈 뭐라고요 다시? 탈레나. 어 까야 카야. 카야 까야 정확히. 정확히. 조 조나단 원 실패. 아유 조나단 조나단 오렌지 카라멜 까 탈레나 까 탈레나. 카탈레나 정답입니다. 야 카 탈레나 Let's go. 도와줘.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또. 이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어, 이게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자 이제 서로 마주 보고 알아주세요. 잘한다. 조나단. 둘이 안아줘서 한번 안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아유 바로 그냥.